징조조차 없이 강철의 비가 하늘을 가르니 스페이스 마린의 대표적인 공습선 드라포드들이 적진을 강타하는 순간입니다. 드라포드를 이용한 공습은 스페이스 마린들의 대표적인 행성 공습 방법입니다. 궤도 함선들에서 드라포드들을 투하하여 신속한 기습으로 적들을 강타하죠. 적 핵심 목표물들을 집중 타격하는 것이 오늘날 충성파 마린들의 전략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신속정확한 드라포드 공습이 가장 선호받게 되었지요. 드라포드들의 역사는 인류 제국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스타르테스 군단들이 지구를 넘어 우주 진출을 시작한 시점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죠. 물론 과거 군단들은 압도적인 대규모 공습을 선호했고 다른 공습 수단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적 중심을 신속 정확히 타격하는 드라포드 공습은 당시에도 선호받았지요. 드라포드는 일방향식 밀폐형 장갑 수송선입니다. 궤도에서 사출되어 대기권을 수직 낙하하다 충돌 직전에 역추진 로켓 분사로 속도를 낮추죠. 워낙 속도가 빨라서 그대로 떨어지면 마린조차 목숨 보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 역추진 로켓이 있어도 충돌 시 속도와 충돌 에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공격받은 적들은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되죠. 지면 충돌 직후 폭발은 나사들로 밀폐된 문들이 폭발식으로 일제히 개방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부터 무시무시한 화력이 충격받은 적들에게 쏟아지지요. 패턴마다 다르나 드라포드는 보통 무게 14톤, 높이 7m, 너미 5m, 전면 장갑 70mm이며 외기와 중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최고속은 12,000kph입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속력입니다. 예시로 KTX가 300kph로 한참 느리고 심지어 일반 소총탄도 평균 3,300kph로 드라포드보다 3에서 4배는 느리죠. 따라서 드라포드는 오직 스페이스 마린들만이 탑승 가능합니다. 만약 가드맨 등이 들어가면 형체도 없는 고깃덩어리 반죽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실 마린들조차도 보험력은 약간은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체 내부에는 일종의 배려로 기체 이전 작전 기록들과 기도문 등이 적혀있죠. 속도와 두꺼운 장갑 덕에 드라포드는 추격 및 벽 초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상률도 적고 작전 효율도 높기 때문에 드라포드 공습이 선호받는 것이죠. 드라포드는 최대 12명이 들어가며 보통은 작전 이후 회수되어 다시 사용됩니다. 또한 보병룸 말고도 여러 다른 패턴들이 있죠. 마린 12명을 위한 일반 드라포드부터 드레드노트용 드라포드도 있습니다. 추가 탄창 등 전장 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화물 전용 포드 같은 것도 있죠. 드라포드의 가장 대표적인 벼량 패턴으로는 데스스톰 드라포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차는 배치 불가능한 드라포드 공습의 약점을 보충하기 위해 개발되었죠. 데스스톰에는 어설트 캐논, 필드 미사일 런처 등의 자동화 무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착륙 직후 막대한 탄막을 쏟아내서 드라포드로 강한 보병들에게 화력을 지원하죠. 한편 카오스 마린들도 드라포드를 사용하는데 엄연히 따지면 다른 기체들입니다. 이들은 드레드클로, 카리브디스 공습 발톱 드라포드 등을 사용하죠. 카오스 마린들이 사용하는 이 드라포드 사촌들은 외형은 비슷하나 대부분은 헤러시 시절에만 사용되고 오늘날 인류 제국에게는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죠. 끝으로 프라이머리스 마린들은 아직까지는 드라포드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너무 커서 일반 마린에 맞춰진 일반 드라포드들에는 맞지 않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라포드야말로 스마의 상징적인 수송 차량 중 하나죠.
영상 사용 허락해주신 소다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